이게 3년 연속으로 받아서 그렇지 사실 결코 쉬운 상이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2011년에 톱소설 아티스트상 신설이 된 이후로는 저스틴 비버가 6년 동안 그러니까. 상을 쭉 받았었고요. 그 이후로 바로 방탄소년단이 상을 받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상 생기고 9번 줄 수 있었는데 6번 저스틴 비버, 3번 BTS. 그렇죠. 아, 그렇죠. 그러다가 올해는 본상 수상이라 그래요. 그렇죠? 네. 톱 아티스트라든가, 톱 듀오 그룹이라든가, 톱 피메일 아티스트 이런 쪽을 조금 더 우대해서 본상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번에는 그걸 받았고요. 그러니까 의미를 짚어보자면 팬들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빌보드와 미국 주류 산업, 그러니까 음악 산업이 실제 인정한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이게 받은 게 톱 듀오 그룹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경쟁했던 팀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엄청나죠. 저는 사실 톱 듀오 그룹 부문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. 워낙에 경쟁 부분이 쟁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마룬5 같은 경우는 All Like You라는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꽤 오래 했고요. 네, 그리고 패닉 앳 더 디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침체다가 작년에 거의 부활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많은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두 그룹 중에 하나가 받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이기고 받았으니까 정말 놀라웠던 거죠. 사실 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입장이에요. 2018년에 또 전미 앨범 판매량에서 방탄소년단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주류 중에 주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죠.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진짜 피부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. 배추스 음악 캠프 뭐 빌보드 탑 20 매주 주말에 나오는 거 들으면서 맞아. 우리나라 가서 저게 올라갈 거라고 그럼 그러니까. 상상조차 못해. 나는 가요 톱10 얘기하다가 빌보드 얘기할지 몰랐어. 와, 진짜. 그나저나 우리 이지영 교수님은 그 수상 소식을 듣고 우셨다고요. 암이 맞네. 네. 맞네, 맞아. 진성이네.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그 커다란 미국 주류 무대에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목격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미국에서는 보면 침략이란 표현을 써요. 네, 비틀즈가 이제 1964년에 미국에 입성했을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에 빗대서 이제 코리안 인베이전이라고 부르고 미국이나 영국 언론에서 그렇게 훨씬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. 음악 자체 가지고 비틀즈하고 방탄을 비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둘은 완전히 다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영국 가수가 영어 노래를 가지고 미국에 입성하는 것과 한국 가수가 한글로 그렇죠.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 시장에 입성한다는 건 의미 자체가 그렇죠.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어디 코리아타운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그럼요. 코리아타운에는 용감한 녀석. 아, 한인타운에서 사인을 하고 있어. 알았어. 못 달리고 지금 깔때 길 거야. 아, 이거.